선도부가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하냐? 못다반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늦게 행차하십니까? 지름길 놔두고 그쪽으로 가 왜? 너랑 같이 가기 싫어서. 아, 누나! 야, 혜영! 야! 너 일로 와봐. 저요? 너 머리 염색했지?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탈색한 거예요. 언니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옆에 서 있어. 야, 놀러 와봐. 너 핀 당산세. 어? 너 단 줄였지? 내일까지 검사 맡으러 와. 늘려서 알았어? 어머, 야! 냅둬. 쟤 내가 아는 애니까. 넌 복장이 그게 뭐야? 머리는 또 먹어. 염색까지 했네. 참, 너 오늘 아침에 선도부한테 걸렸다면서 도망까지 가고. 너 이번이 몇 번째야? 응? 수영아. 네? 내일부터 진학상담을 할까 하는데. 벌써요? 왜? 진학상담은 3학년만 하란 법 있니? 아니요. 이제 곧 2학기인데 일찍 진로를 결정하면 목표가 서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니? 네. 네가 가서 전해줄래? 1번부터 10번까지는 내일 오시라고 하고. 어, 넌 어때? 반장이니까 1차적으로 만나 뵙고 싶은데. 내일 어머님 오실 수 있지? 네. 벌써? 곧 2학기니까 엄마 내일 학교에 오실 수 있죠? 그럼 가야지. 예, 수영아. 수혁임 아예 가서 시키면 어떨까? 글쎄요. 아이, 공부를 하면 치를 떠니까 말이야. 잘하는 거랑은 노래밖에 없고 생긴 건 그만하면 됐고. 엄마가 매니저 하려고? 못할 것도 없지 뭐. 맘대로 하세요. 예. 오늘도 합주실에서 연습하고 온다 그랬니? 몰라요. 엄마, 내일 수업 끝나고부터 가? 예. 문 여는 소리 들렸지? 수혁인가 보다. 수혁이니? 우리 엄마 벌써 오신 거 있지? 벌써? 너희 엄마는 언제 오셔?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라고 했어. 야,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 말고 딴 말씀은 안 하시겠지?
그러게 누가 컨니하다 걸리려니? 야! 한 곡 더. 야,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잖아. 그래, 그만 가자. 늦었어. 얼마예요? 얼마긴 뭘 얼마야. 4만 원이지. 맨날 시간 어겨. 어? 왜? 아, 돈이 어디 갔지? 야, 무슨 소리야? 너한테서 줬잖아. 아, 지갑에 분명 넣었는데. 잘한다, 잘해. 여보세요? 어, 수혁이니? 아, 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엄마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셨나 보지, 뭐. 그래, 가봐라. 선생님, 죄송해요. 녀석, 죄송할 거 없다니까. 어서 가봐. 어, 수영아. 네? 아버지는 아직 광주에 계시니? 네. 그래, 얼른 가봐라. 왔냐? 엄마 어딨어? 동생한테 인사 좀 해라. 엄마 어딨냐니까. 정말 저 임창경 씨 보니까요. 왔니? 엄마. 미안하다 수영아. 수혁이한테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갔다 오니까 시간이. 선생님한테 전화라도 해주셔야죠. 너 화났구나. 선생님 내내 기다리셨어요. 수혁이가 돈 때문에 합주실에 잡혔어. 겨우 그런 일이었어요? 엄마. 수혁이만 일이냐고요. 얘가 아, 들렸다가 가려고 그랬어. 근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못 간 거지. 예, 저기 토요일 날은 아빠한테 가야 되고 차라리 월요일 날. 오빠 저 혜영인데요. 뭐 항상.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수영인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아빠, 보고 싶은데. 너희 엄마 어저께 오셨더니? 늦게 오셨구나.
담임이 뭐라고 했대? 넌? 뻔하지. 이대로 3학년 올라가면 넌? 뭐라 그랬냐니까. 별 말 안 하셨대.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토요일인데도 만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너 진짜 남자친구 안 만들 거야? 야, 이대로 고3 되면 불행해서 어떡해. 야, 그때 걔 영진이 말이야.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 오는데 어때? 연락 또 왔어? 어제도 왔다, 야. 너 삐삐 번호 알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네가 아빠니?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아빠가 없으면 대신 내가 아빠지. 누가 세탁기에 빨래를 이렇게 돌리래? 야, 하얀 빨래랑 색깔 있는 빨래는 따로 놓고 돌려야지. 물 안 빠지는 건데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들어요, 일을. 넌 대체가 왜 냉장고 문을 안 닫냐, 안 닫기를. 정말 못 말리는 습관이다. 알았어, 그만해. 3살 벌어 겨우 17밖에 안 갔는데 뭐. 대신 빨래 내가 넣을게. 야! 누가 너보러 이런 고개래? 왜? 잘 먹겠어? 내놔! 아, 줘봐! 다시 한번 개볼게, 내가. 얘가 왜 이래? 아, 안 줘! 아이, 줘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앞으로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뒤로 해서 앞으로 돌려서 해? 어? 아, 빨리 내놔! 아, 줘봐! 얘 빨리 줘!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수영이네죠? 네, 그런데요? 있으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누구신데요? 수영이 친구인데요. 내 전화야? 여보세요? 어, 영진이구나. 어, 잘 지냈어? 어, 그냥 있지 뭐. 동생이라. 지금? 그래, 그럼. 그것은 꿈은
누나, 우리 이거 지금 팔아볼까? 안 돼, 더 모아야 돼. 누나,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한참 더 모아야 돼.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될 집이니까 집이 커야 하잖아. 큰 집은 비싸다고. 우리의 비밀 상자. 우리의 비밀 상자. 너 노크도 못해? 뭐 하는데 노크를 해? 나가! 나 옷 갈아입잖아. 어디가? 그냥 입어보는 거야. 나한테 어울리나 보려고. 너 안 나가? 목욕하는 것도 봤는데 왜 그래? 뭐? 그냥 갈아입어. 내가 봐줄게. 빨리 나가! 우리 나가서 피자 먹을래? 내가 사줄게. 나가라니까 빨리 나가. 야 혜영,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부르던 녀석이 있어서 내가 반 죽은 거 기억나? 누나, 저기 비밀 상자 말이야. 기억나? 시끄러워. 역시 존 레논 말이 맞았어. 존 레논이 뭐라 그랬는데? 여자는 과거 있기를 피자 먹듯이 한다. 참 웃기네. 야, 마저 먹고 와라. 나 약속 있거든. 누구랑? 몰라도 돼. 아, 너 들어와서 문 꼭 닫어. 서랍처럼 대문에 현관문까지 활짝 열지 말고. 알았지? 내일부터 3일 동안 여기서 우리 계속 만나보고, 그때도 내가 별로면 이 시집 돌려줘도 돼. 잘한다. 잘해. 뭐가?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뭐? 입술은 오리 입술이면서. 상관마. 앵들한 사람도 있으니까. 나 교복 단추 달아줘. 왜 또 그래? 너 왜 남의 서랍 뒤지고 그래? 실 찾느냐고 그랬어. 실이 왜 여기 있냐? 달아줄 테니까 빨리 나가. 누구 만났어? 애들은 알 거 없어. 누나, 그거 알아?
뭐? 남자들은 누나처럼 독하고 쌀쌀맞고 톡톡 쏘기 나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 야! 누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 심정 같이 살아본 내가 더 잘 알지. 밤마다 모기한테 물려본 사람은 알아. 그거하고 똑같은 사정이라고. 귀찮고 지겹고. 이거 네가 달아! 그런 거 갖고 뭘 그러냐? 지 동생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좀 봐. 매일 동생 욕하더니 걱정은 되나 보네?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빠진 건 아니겠지? 야, 내 동생은 더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도 본다. 정말? 넌 보고 놔뒀어? 아빠한테 일렀었지. 아빠가 뭘 하셔? 모른 척하래. 다 그런 거래나. 우리 아빤 더 어릴 적에 봤대. 어? 쟤 걔네? 야! 저요? 그래,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복장이 이게 뭐야? 신발을 왜 또 구겨 신었어? 쉬는 시간에도 잡아요? 쉬는 시간에는 규칙이 무너지니? 너 머리 탈색한 거 아직도 복귀 안 시켰어? 아, 언니들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하고 다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좀 만나줘라. 벌써 몇 번째냐? 야, 이번에도 네가 안 만나주면 나 내 걸프한테 죽어. 나 이제부터 요 학교에서 공연 안 할 거야. 어쭈? 팬들이 이렇게 꼬여서 어디 살겠냐? 야, 솔직히 말해서 미래여고에서 언제 우리 불렀냐? 진대 누나네 학교라고 자기가 가겠다고 설쳤으면서. 걔는 우리 누나랑 같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 역시 교육은 힘들어.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야, 너 네 누나 콤플렉스 있냐? 뭐? 너 네 누나가 이상형이지. 웃기고 있네.
원더프라구드 루킹 굿이었어. 그때 때 네 공연 보고 모두 다 오 마이 갓 그랬잖아. 네가 무대에서 팔자팔자 뛸 때는 완전히 버터플라이였다니까. 야! Why? 너 언제까지 영어 쓸 거냐? Oh, sorry. 습관이 돼서. 전화 좀 하고 올게. Wait! 내 시티폰 써. 여기선 터질 거야. 엄마? 네, 일찍 들어갈게요. Oh, no! 누나 왔어요? 네, 알겠어요. Do you have sister? 너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냐? 중학교 때 외국어 연습. 알았어. 안 쓴다니까. 나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지하철 안 타? 가볼 데가 좀 있어. 어디? 플라방스. 너도 그런 데 가니? 너 거기 어딘지 알아? 응. 유명한 카페잖아. 언니가 너희 누나야? 왜? 알아? 어, 알아. 야, 어디 가? 왜 그냥 와? 우리 누나 성질이 좀 더럽거든. 나 여자 만나는 거 알면 가만 안 있을걸? 그래, 니네 누나 좀 그렇더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시비나 걸고. 내 머리 이거 탈색 좀 해끼르서니 이게 어디 걸릴 거니? 지가 선더분단가?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너 집에서도 참 괴롭겠다. 잔소리도 되게 심하지? 네가 뭔데 남의 누나 욕을 해? 뭐? 자신한테 철저하니까 남한테 잔소리도 하는 거야. 너 남의 누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뭐야? 너 왜 내 방에 들어와 있어? 안 일어나? 일어나! 아, 진짜 힘만 세가지고. 야! 왜 그래? 나 여기서 생각 좀 하겠다는데. 생각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해? 야, 빨리 나가. 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이야. 네 방 가서 해,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이것 좀 빌려줘. 야, 안 돼! 야, 문 열어! 어, 빨리 내놔! 아, 왜 그래? 내 시집 갖고 갔잖아. 아니, 무슨 시집? 선물 받은 거. 너네가 왜 그러니? 아, 동생이랑 같이 보면 어때서? 엄마는 여자 아니에요? 뭐? 왜 맨날 수영 기파만 듣느냐고?
왜 이렇게 심각해? 뭐 임마? 수업 시간에도 안 떠들고. 자식이. 이거 뭐야? 너 이런 것도 있냐? 이거 줘봐. 아, 안 돼. 어, 왜? 좀 봐봐. 내 거 아니야. 아, 누구 건데? 몰라도 돼. 아, 잘났어요. 야, 은재 만나니까 어떻디? 걘 수지 너무 높아서 못 만나겠더라. 안 만날 거야. 까다롭기는. 아, 난 가련다. 간다. 준수야. 너 은재 삐삐볼 아니야? 뭐야? 수혁이한테 삐삐 갔어요. 오늘 아빠 오신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 집으로 곧장 오래요. 네가 수혁이 여자친구 맞니? 네. 언제부터 만났어? 오래됐어요. 올해 언제? 롱타임이요. 언니, 나 언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왜? 언니 닮고 싶어서요. 수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상형은 언니라고. 내가 언니 욕 좀...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언니가 좀 무섭잖아요. 언니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했다가 우리 싸운 거 있죠? 수혁이는 언니처럼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똑똑한 여자가 좋대요. 근데 난 안 그렇거든요. 언니,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죠?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그래, 좋지. 1, 2, 3, 4.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널 죽일 거야. 내 인생 내 기근 망쳐버릴 기억들을 없애놓을 거야. 야.
너 걔 계속 만날 거니? 왜? 마음에 안 들어? 누나가 싫다면 안 만날게. 너 철들었다. 오늘 엄마 아빠가 늦으시네. 어. 아빠다. 아빠는요? 아빠? 아빠가 왜 오셔? 토요일도 아닌데. 오늘 오신다고 그랬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야! 너는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그래도 구제 불능이다. 너와 내 동생이란 게 정말 싫어. 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 거지 같은 남자를 못 만나게 그렇게 억울해? 네가 웬 참견이야? 맨날 똑똑한 채로 혼자 다 하면서 만나는 남자하고는. 너는? 너는 순 날라리랑 사귀면서 웬 말이 맞냐? 왜 그래? 기타는 연습실에 가서 쳐! 네가 치는 건 음악도 아니야. 찬란 날라리의 겉멋이지. 수영아! 너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얘 순 거짓말이 시키는 날라리잖아요. 한수영! 너 정말... 너 왜 계속 이렇게 삐딱해? 난 삐딱하고 수혁이! 수혁이 똑발라요? 아니 얘가 너 어디다 대고 말 대꾸야? 엄마는 언제나 내가 말하면 말 대꾸고 수혁이가 말하면 대답이죠?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소리! 그래 너 어디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말하면 뭐예요? 내가 말하면 언제나 말 대꾼데. 가져야지. 누가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래?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내가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럼 누가 그래? 거스름 돈 받아온 사람이 바로 너잖아. 이런 나쁜 걸 어디서 배워먹었어? 혼자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기차를 타볼까 합니다. 저 아빠한테 갑니다. 가족이란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겨자처럼 변하나 봅니다. 엄마,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대든 거 용서하세요. 하지만 엄마, 나는 왜 엄마에게 내 딸이에요? 그냥 자식일 순 없는 건가요? 딸은 왜 언제나 아들보다 마음이 넓어야 하고 아들보다 착해야 하나요? 엄마. 넌 빨리 학교 갈 준비나 해. 엄마, 어릴 때 심부름하고 거스름돈 그거 훔쳐서 비밀 상자에 넣은 거 누나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알고 있었어. 그땐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속이 깊으니까 이해할 줄 알았지. 누나니까. 누나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다니까. 아니야. 좋아. 이번에 봐줬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쌤! 한 교수님 딸내미 맞죠? 네. 아, 잠깐만요. 소포 왔는데? 아빠한테요? 현수영이라고 써있는데?
야, 혜영. 왜 이렇게 동생 말을 안 듣냐? 우린 너무 말이 없었지? 하지만 또 안 오면 어떠냐? 내가 옛날부터 누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나만의 꿈을